폐허가 된 아파트로 누군가 들어갑니다. 이들은 전날 폭격을 당해 밤새 피해 있다 집으로 귀가하는 남편 슬라바 씨와 아내 나타샤 씨입니다. 이들 부부는 폭격으로 무너진 집을 수리하러 돌아왔습니다. 한 달째 접어든 러시아군의 폭격에도 이 부부는 피난 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성한 곳 하나 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내 집을 버릴 수 없기에 하나하나 수리를 합니다. 나타샤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농담도 건네봅니다. Русские братья нам сделали это стимул, что мы делали по новому ремонту. 이곳은 우크라이나 키우 외곽의 다른 아파트입니다. 심하게 무너진 집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는 할아버지도 계시는데요. 폐허 속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사람들. 전쟁은 멈춰야 합니다.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зята под полный контроль вся территория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발표 4일 후 헤르손 지역. 러시아군 트럭을 헤르손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의 기세에 눌려서 러시아 트럭이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러시아군 침공 8일째인 3월 3일 부분 점령당하고 15일엔 전 지역이 점령당했지만 헤르손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러시아 트럭의 방향을 돌리고 마는데요. 전투에서 이긴 듯 시민들은 환호를 보냅니다. 3월 13일에도 반 러시아 시위가 열렸습니다. 위협 사격에도 시민들은 누구 하나 동요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용기에 러시아군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물러섭니다. 러시아군의 비폭력으로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키이우의 주요 화장터에서는 유골이 담긴 유골 항아리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일 где-то в полпятого, 4:30 позвонила дочь, что в ихний дом попала ракета. Дом загорелся. Она, ну, мы ей сказали, чтобы она оделась, взяла паспорт и текала. Потом она звонит, что дверь не открывается. Вот. А так как комендантский час, мы приехать к ней не могли. Она живет отдельно. 전쟁 발발 이후 키이우에서 26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